최근 병무청이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린 4분 분량의 병용생활 홍보 영상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상 속 휴가 장병은 처음에 병역 판정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가 병무청의 슈퍼 힘찬이 프로젝트를 통해 살을 뺀 후 다시 받은 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했다고 설명했어요. 야, 지금 다 물어봐. 형님이 싹 다 알려줄게. 현역으로 갔다 와야 내 성격이 허락할 것 같아서 슈퍼 힘찬이 제도를 신청했거든. 그래서 살 빼고 현역으로 입대한 거 아니겠냐. 슈퍼 힘찬이 프로젝트는 시력, 체중 문제로 4, 5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 병원이나 피트니스 클럽, 보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대사가 비판을 불렀습니다. 네 성격 같으면 군대라도 다녀와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남자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어차피 우리 다 군대 가야 되잖아. 그런 거라면? 제대로 가고 싶다는 게 내 생각인 거지. 군대라도 다녀와야 남자라고 얘기하고 다닌다. 이 발언인데요. 누리꾼들은 사회복무요원을 비하하고 현역과 공익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비판한 거예요. 일주일 사이 해당 영상에는 무려 5,800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요. 대부분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등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병무청은 뒤늦게 본래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것에 유감이다라면서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수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국민 입장에서 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최근 SNS를 활용한 신종 학교폭력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종 학교폭력이란 카카오톡 계정 뺏기나 얼굴 합성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범죄를 사전에 알지 못해서 피해를 겪는 학생과 학부모도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14일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신종 학교폭력을 안내하는 스쿨벨 시스템을 15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쿨벨 시스템이란 학생과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신종 학교폭력 사례를 취합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알리는 시스템인데요. 스쿨벨이라는 명칭은 학교 종이 울리면 학생, 교사 모두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의미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고 해요. 경찰청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찰과 서울시 교육청, 현직 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스쿨벨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은 신종 학교폭력 사례를 종합해서 새롭거나 신속하게 알려야 하는 사례를 선정한 후 카드뉴스 와 포스터와 같은 형식의 자료로 제작하는데요. 제작된 자료는 2개월에 한 번 SNS 이 알림이 학교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 온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또 SNS 채널도 개설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학교폭력 사례를 제보할 수도 있고요. 제보한 사례가 공유 사례로 최종 선정되면 포상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수목금이 남았으니까 어떻게든 좀 힘을 내보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